최근 북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술지에 처음으로 논문을 실었습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 먼저 논문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남북 과학기술 교류의 신호탄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조민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호입니다. 네. 예. 자, 교수님께서 이번 논문 심사에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북한 학자들이 논문 어떻게 국내 학술지에 실게 된 건가요? 네, 저희 국내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저널이 있어요. 예. 거기에 북한 학자들이 논문 투고를 하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실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학자들이 특히 이제 그 김일성 대학 그 소속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까지 예. 이게 북한에서 국내 저널에서 발행하는 곳에 투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한번 리젝트를 했어요. 리젝트를 해서 이제 포맷 같은 게 맞지가 않다. 예, 반려를 하셨군요. 네, 예. 반려라기보다는 리젝트죠, 네. 리젝트. 아하. 그래서 왜 이게 리젝트를 당한 건지 아하. 설명을 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예. 한 일주일 만에 즉시 수정을 해서 성실하게 다시 재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북한에서 보낸 논문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정식 심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정말 말씀대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이번 네. 논문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인공지능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클라우드 컴퓨팅은 잘 아시다시피 응용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없어도 또는 내가 컴퓨터가 없어도 대신해서 필요한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현재도 잘 경험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 속도를 높이는 게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을 다룬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컴퓨팅 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가장 최신의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것보다 속도를 더 향상시킨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예. 다른 과학 분야하고 다르게 그 북한 IT 기술에 대한 정보는 그동안 국내에 거의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논문 네. 내용 직접 봤을 때 현재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논문이 이게 투고가 됐을 때 저는 이제 여기 저널에 네. 창간자이면서 또 편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논문을 훑어보게 돼 있는데요. 다른 논문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사실은 북한의 IT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논문 토픽 자체가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가장 핫한 트렌드를 다루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사용된 해결책 솔루션의 알고리즘도 약 5년 전에 발표된 것을 개선시키는 그래서 일단은 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학문을 하고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이제 수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 건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시킨 그러한 논문이기 때문에 최고의 탑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상당한 수준. 그러니까 우리와 공동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게 논문 한 편 가지고 북한 IT 전체의 수준을 논하기는 조금은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런 논문을 제출하는 거 보면은 북한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최신의
IT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신 기술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자, 네. 현행법상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교류가 가능했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현행법상 북한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메일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통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먼저 접촉을 했을 경우는 사후 보고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후에 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 진행된 상황을 또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이 발표됐다는 것까지.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차츰 국내에서도 해결돼야 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개선이 네. 되겠죠. 예. 네. 최근 5년간 이 북한이 국제적으로도 이 논문 한 70여 편밖에는 내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접 제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건데, 근데 네. 그 이메일로 직접 북한 학자들하고 소통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네, 네. 좀 재미있는 경험도 하셨을 것 같고, 끝으로 좀 네. 기대하시는 바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사용하는 일상 용어도 이제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지만 틀린 부분들이 많고, 특히 학술 용어는 더욱더 많은 부분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문, 영어 단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예. 북한은 대부분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을 저자에게 통보할 때라든가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영어 단어를 붙였습니다. 네. 그 영어 단어는 아무래도 공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교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내용이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접수라는 말을 네네. 우리는 접수를 어떤 뭐 어디에 등록을 한다든가 논문을 제출했을 때 접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북한 쪽에서는 이것을 accept 통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단어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뭐 얘기를 길게 듣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자, 정말 이번 네. 논문 게재 소식을 들으니까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바람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조민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